Retroflex.내 목숨을 라이오에! 수천만 년 전 우주에는 초월적인 과학력을 지닌 젤라가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우주를 떠돌며 많은 종족들을 실험했고 아이어 행성에서 육체와 지능이 발달한 종족 프로토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젤라가는 프로토스의 진화 가능성을 보고 1000년 동안이나 유전자 실험을 하였으며 원시 부족이었던 프로토스는 급속도로 발전해 젤라가를 창조주로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프로토스는 교만해진 데다가 서로 불신했으며 신으로 모시던 젤라가까지 의심해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에 젤라가는 프로토스를 실패작이라 여겨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프로토스들은 대혼란이 일어나 영원한 투쟁이라 불리는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젤라가가 떠난 이유는 프로토스에게 보완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마지막 시련으로 분쟁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뒤 자신들을 찾아오길 원했던 것이죠. 긴 내전과 분열 속 카스라는 프로토스의 등장으로 다시 단합되기 시작합니다. 젤라가의 유물 케이다린 수정을 통해 순수한 힘을 프로토스들에게 전수하였고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단합된 프로토스는 다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지만 일부 부족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칼라의 대의회는 이들이 다시 내전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고위 기사 아둔에게 말살 임무를 내리죠. 하지만 아둔은 오히려 반프로토스 부족들을 숨겨주며 칼라가 절제하여 사용하던 힘까지 전수해줍니다. 그들은 신경삭을 끊고 공허의 힘을 만들어냈지만 아이어 행성에 사이오닉 폭풍을 일으키고 맙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이 사건으로 반체제 부족들은 아이어 행성에서 추방되는데 샤쿠라스 행성에 정착하게 된 이들은 네라짐으로 불리게 되죠. 프로토스 제국은 고도로 발달된 종족이지만 보수적인 종교 탓에 변화를 싫어합니다. 더욱 발전할 수 있음에도 윤리적인 이유로 기술 자체를 제한하며 자신들이 은하계의 최고 종족이라 자만까지 하고 있죠. 카스의 뜻을 받들어. 저구와 테란이 나타나기 전까지. Evolution complete. 프로토스를 떠난 젤라가는 불안정한 화산 행성 제로스에 정착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저그라 불리는 곤충형 동물들이 살고 있었죠. 이번엔 프로토스에게 실험했던 형태의 순수성을 포기하고 대신 정수의 순수성만 추구하여 진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그는 빠르게 진화하였고 화염 폭풍도 이겨내며 번성하였습니다. 저그는 진화 과정을 마음대로 조정까지 하게 됩니다. 급기야 기생이 아닌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빠르게 번식하기도 했죠. 프로토스와 달리 저그는 하나의 절대의지로 움직이며 빠르게 제로스를 장악했는데 모든 저그의 복종과 집단의식을 통합한 초월체가 탄생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그는 우주를 항해할 수 있도록 진화하였고 자신을 지켜보던 젤라가를 감지하고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젤라가의 기억을 훑어보던 초월체는 프로토스의 존재도 알게 되었죠. 사실 이 모든 계획은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지시였습니다. 그는 동족들의 실험에 불만을 가졌고 자신의 형태로 우주를 재창조를 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초월체의 탄생과 저그족의 젤라가 공격 배후도 아몬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젤라가들이 원했던 순수한 융합이 아닌 강제적인 융합, 즉 저그와 프로토스가 융합한 혼종을 탄생시켜 자신의 육체를 부활시킬 음모였습니다. 저그는 수많은 행성들을 감염시켜갖고 호크룰루 구역까지 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테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22세기에 이르러 지구의 인구는 270억 명으로 늘어났고 심각한 자원고갈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강대국 협회는 인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4만여 명의 범죄자들을 우주로 보내게 되죠. 4대의 수송선이 강제로 출발하였지만 메인 컴퓨터의 고장으로 30년간 표류하게 됩니다.
과정에서 한 대의 수송선은 소실되었고 나머지 세 대는 지구에서 6만 광년 떨어진 포프룰루 섹터로 가게 되죠. 각각 타소니스, 모리아, 우모자 행성에 불시착하였고 타소니스에 불시착한 인간들은 메인 컴퓨터 아틀라스 덕분에 빠른 발전을 하죠. 이들은 헤란 연합입니다. 연합은 코프룰루 구역 내 모든 세력들을 무력으로 점령해갔지만 반란도 일어나게 되죠.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호랄 행성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핵미사일 천여기를 투하하기도 했는데 이때 호랄 행성은 초토화되었고 3,5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아크투러스 맹스크는 연합의 만행에 분노하여 호랄의 후예라는 반란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연합에서 인체 실험을 당하던 유령 요원 사라 캐리건을 구출해 자신의 부하로 복속시키는데 그녀는 맹스크의 가족을 죽인 범인이지만 사이오닉 에너지를 발현하는 초능력을 가졌기에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테란 연합 소속으로 큰 활약을 하던 짐 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테란 연합의 부패와 타락을 목격하고 친구인 타이커스와 탈영해 한동안 범죄자 생활을 하였죠. 타이커스가 레이너를 위해 감옥 행성으로 들어가자 레이너는 마사라 행성으로 가 보안관으로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저그는 프로토스를 찾아 코프룰루 구역에 당도했고 차우사라 행성을 침공합니다. 이때 저그를 감지한 프로토스도 차우사라 행성의 모습을 드러내 저그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제서야 저그와 프로토스의 존재를 알게 된 테라는 큰 충격에 빠졌고 세 종족의 우주전쟁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사라 행성에 저그들이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란 연합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었던 짐 레이너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의용군을 조직하게 되죠. 얼마든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다 그런 거지. 나만 믿어. 저그들을 퇴치하며 큰 활약을 하는 짐 레이너. 그리고 감염된 사령부 건물을 발견하고 파괴하는데 뒤늦게 나타난 테란 연합의 듀크 장군은 핵심 시설을 파괴한 혐의로 짐 레이너를 체포해버립니다. 더 나아가 테란 연합은 마사라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철수 준비까지 하게 되죠. 그때 맹스크의 코랄의 후예들이 구원자처럼 등장해 마사라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맹스크는 테란 연합 잔병들과 저그들을 퇴치하고 짐 레이너를 구출해주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짐 레이너는 코랄의 후예 소속이 되어 맹스크를 위해 싸웁니다. 맹스크와 짐 레이너는 저그들과 계속 싸웠지만 쉴 틈 없이 나타나는 저그들을 계속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사라 행성에 남아있는 테란 연합기지에 있던 정보를 탈취한 뒤 철군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테란 연합이 정신파 분열기로 저그를 조종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정신파 방출기에 설계도를 탈취한 코랄의 후예들은 마사라 행성에서 모두 대피합니다. 그러자 프로토스의 테사다르가 등장해 차우사라처럼 마사라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도 파괴시킵니다. 아든을 위하여.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파괴가 아닌 정화 작업이었죠. 타라칼라. 여기는 캐리건 주기. 짐 레이너는 캐리건과 함께 테란 연합을 무찌르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게 취향이. 오늘은 그냥 잠이나 잤어야 하는데. 둘의 활약으로 테란 연합 구역이던 안티프라임도 장악해 해방시키기도 하죠. 그 와중에 맹스크는 정신파 방출기를 제작해 저그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테란 연합뿐 아닌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시켰으며 적군이던 듀크 장군을 구출해 아군으로 포섭하기도 했죠. 이에 짐 레이너와 캐리건은 맹스크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죠. 잘 듣게. 나도 듀크가 냉혈한인 건 알지만 그 때문에 거주지 전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고 게다가 연합 장군은 든든한 동지가 되어줄 수. 전 전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들라고는 안 했네. 하라고 했지. 맹스크는 마침내 테란 연합의 수도 타소니스까지 진격합니다. 이번에도 정신파 방출기를 이용해 저그를 개입시키는데 프로토스가 저그를 섬멸하기 위해 등장하게 됩니다.
아르마토스 대위에는 테사다르에게 테란과 저그를 모두 없애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사다르는 인간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차우사라와 마사라 행성을 공격한 것은 이미 저그에게 감염되었음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공격한 것이었죠. 프로토스들이 저그를 공격하자 맹스크는 캐리건에게 저그들이 죽지 않게 프로토스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캐리건은 진폭기가 없어도 정신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초능력자였습니다. 프로토스는 저지했지만 저그떼들이 그녀에게 몰려오고 있었죠. 맹스크는 캐리건의 구조 요청을 무시하고 철군하려 합니다. 본부? 오고 있는 거예요? 아크티너스 나쁜 자식, 그러지 마. 끝났다. 항해사, 함대하여라 궤도를 벗어난다. 당장. 할머님? 지금! 타소니스는 저그에게 점령당해 20억 명의 인류가 사망합니다. 맹스크는 호랄의 테란 자치령을 건국하고 자신이 황제임을 선포합니다. 짐네이너는 맹스크에 대한 분노로 반군을 결성해 대항합니다. 그러던 중 죽었던 캐리건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텔레파시를 받아 차행성으로 향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캐리건이 있었습니다. 찾아다니는 수고를 이렇게 덜어주다니. 초월체는 캐리건을 죽이지 않고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해 칼날의 여왕으로 만든 것이었죠. 한편 프로토스의 테사다르는 대위에 몰래 암흑기사 제라툴과 힘을 합쳤고 저그를 공격했습니다. 테사다르의 환영으로 캐리건의 시선을 끌고 있는 사이 제라툴은 초월체의 부관 정신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정신체가 죽을 당시 데라툴의 정신이 초월체에게 읽혀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어의 위치가 발각됩니다. 무서운 속도로 군단을 모은 저그는 아이어 행성을 향해 출전합니다. 에볼루션 컴플리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저그의 침공으로 아이어 행성은 위기에 처했는데 프로토스 대위에는 암흑기사단과 손을 잡은 테사다르를 범죄자로 간주해 따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테사다르는 프로토스를 살리기 위해선 대위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아르타니스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레이너 특공대와도 동맹하고 숨어있던 제라툴과도 다시 힘을 합칩니다. 마침내 테사다르는 고향 아이어로 돌아옵니다. 테사다르는 피닉스의 추종을 받아 프로토스 대위회를 장악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타라칼라! 프로토스들은 다시 뭉쳤고 초월체를 공격합니다. 칼라의 힘과 공허의 힘을 규합해 황혼의 힘을 만든 테사다르. 황혼의 힘을 캐리어에 부여하여 초월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루어지리라. 아둔을 위하여. 타라칼라! 테사다르의 희생으로 초월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초월체가 죽었음에도 아이어의 저그들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프로토스들은 샤쿠라스 행성으로 이동하여 후일을 기약하게 됩니다. 캐리건은 초월체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자신만의 저그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하나로 좋게. 저그에게 아이어 행성을 잃고 샤쿠라스 행성으로 이주한 프로토스에게 캐리건이 나타나 동맹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초월체가 부활하고 있으며 그것을 막지 못하면 자신도 초월체에게 정신이 지배당하여 프로토스를 강제로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캐리건이 미심쩍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던 프로토스는 그녀와 동맹을 수락합니다. 캐리건은 프로토스를 도와 많은 활약을 하자 프로토스도 캐리건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테란, 저그, 프로토스의 3파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구집정연합 일명 UED는 발달한 기술력을 동원해 코프룰루 섹터를 식민지화할 계획을 세웠고 원정함대를 꾸립니다. UED의 제독 듀갈과 스트코프는 테란 자치령의 황제 맹스크를 체포하고 저그의 초월체를 포획해 프로토스까지 무력화시킬 계획이었죠. UED는 무서운 속도로 테란 자치령의 행성들을 점령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맹스크에게 저항하고 있던 전직 테란 연합장교 듀란이 UED를 돕겠다며 자청합니다. 듀란은 테란 자치령의 부대를 격파하는 데 큰 활약을 하며 UED에게 신임을 얻기 시작했죠. UED의 강력한 화력과 듀란의 도움으로 테란 자치령의 수도 코랄까지 함락시키지만 아쉽게도 맹스크는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그 후 타소니스 행성에 있는 정신체 분열기를 획득해 저그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듀란은 고의적으로 스트코프를 저그에게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트코프가 배신했다며 듀갈에게 거짓말까지 하죠. 배신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제독님의 임무를 방해하려고 사이오니 분열기를 폭파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증거에 반박의 여지가 없군. 정신체 분열기를 획득한 듀갈은 차행성에 있던 유아기 초월체와 저그들을 통솔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UED는 코프룰루 구역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위기를 느낀 캐리건은 과거 동료였던 짐네이너의 특공대를 찾아갔고 그리고 피닉스의 프로토스 함대와도 연합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배신했던 맹스크와 그의 자치령 잔존 세력들과도 손을 잡게 되죠. 너무 강력한 UED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모두 동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UED는 연합군들에게 밀리기 시작했고 정신체 분열기마저 파괴되고 맙니다. 맹스크는 코랄과 타수니스까지 수복하여 다시 황제 자리를 되찾습니다. UED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자 캐리건은 돌변하는데 듀란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 짐레이너, 피닉스, 맹스크를 배신해 공격합니다. 이 과정에서 듀쿠와 피닉스도 죽게 되죠. 피닉스! 안 돼! 무슨 걱정이야, 지금. 모든 프로토스가 원하는 거잖아.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귀한 영혼을 얼마나 많이 삭혀야 만족하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별은 네 모습을 돌아올 수 있겠냐고?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지. 이때부터 짐네이너는 한때 사랑했던 캐리건을 증오하게 되어 복수를 다짐하죠. 캐리건은 샤쿠라스 행성에 있던 프로토스의 대모 나자가를 납치합니다. 이유는 그녀를 빌미로 제라툴이 가진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죠. 제라툴은 캐리건의 협박에 못 이겨 초월체를 죽였지만 나자갈은 이미 캐리건에게 세뇌된 상태임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결국 제라툴은 나자갈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저그의 지배권을 되찾은 캐리건은 곧바로 군단을 모아 대전투를 합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맹스크는 코랄로 퇴각하였고 아르타니스의 프로토스 세력도 훗날을 기약하며 샤쿠라스 행성으로 퇴각합니다. 듀갈 또한 원정 실패를 직감하고 모든 UED 함대를 지구로 퇴각시키지만 저그의 추격을 받아 모조리 전멸하고 맙니다. 이렇게 칼라리어 왕 캐리건이 승자가 됩니다. 한편 샤쿠라스 행성으로 돌아가던 제라툴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데 그것은 프로토스와 저그의 혼종을 만들고 있는 듀란이었죠. 캐리건의 수하인 줄 알았던 듀란은 놀랍게도 타락한 젤라가 아몬의 수하였습니다. 부르두와 전쟁이 끝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맹스크의 거짓 선전은 계속되었고 짐네이너는 테란 자치령 변두리를 돌며 항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 친구였던 타이커스가 감옥에서 탈출해 나타납니다.
그는 메비우스 재단에 외계 유물을 가져다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사업을 제안하죠. 이에 짐 네이너는 혁명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제안을 수락합니다. 곧바로 테란 자치령의 유물 발굴 현장에 습격하는 네이너 특공대. 외계 유물들을 모아가고 있을 무렵 잠잠했던 적의 군단들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난 군단이다. 군대는 초토화되고 세계는 불탈이라.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세계에서 복수는 내 것이 되리니.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대체 무슨 일이? 군단이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몇 분 전 저그가 자치령 연구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서.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칼날 여왕입니다. 네이너 특공대는 감염된 저그들을 격퇴해가며 민간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맹스크가 타소니스 시민들을 대학살한 증거를 언론에 풀게 되는데, 시민들이 정부 건물에 불을 지르며 오늘 있었던 놀라운 폭로에 대한 정신적 충격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제 형이 타소니스에 살았습니다. 이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자치령에 반대하는 세력은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그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중상 모략은 절대. 일단 맹스크 황제의 본모습은 밝혀진 셈. 어느 날 네이너 앞에 나타난 제라툴. 제라툴은 캐리건이 희망이라는 말과 함께 이안 수정을 주고 사라집니다. 짐 네이너는 이안 수정을 통해 제라툴의 기억을 보게 되는데, 제라툴의 기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젤라가의 존재와 프로토스, 저그의 탄생을 보았으며 초월체와 함께 죽은 줄 알았던 테사다르도 살아있었습니다. 테사다르는 제라툴에게 캐리건이 죽어 사라진 미래를 보여주는데, 타락한 젤라가 아모니 저그를 이용해 프로토스를 멸망시키고 저그 또한 혼종에 의해 멸망하는 미래였습니다. 초월체는 미래를 알게 되어 저그를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 캐리건이었죠. 캐리건이 죽으면 저그는 아몬의 수하가 되어 전은하의 생명체가 멸망하는 미래였습니다. 기억을 본 짐 네이너가 캐리건을 찾겠다고 하자 팀원들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테란 자치령에선 맹스크 사건으로 인해 혼란이 일어나 공격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지만 네이너가 캐리건을 찾자고 고집부렸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메비우스 재단의 대표가 네이너와의 만남을 약속하는데, 하지만 네이너 앞에 나타난 건 맹스크의 아들 발레리안이었습니다. 뒤로 돌아, 아크투러스. 이때를 기다려왔다. 우리 아버지는 여기에 없소사려고. 나는 발레리안 맹스크, 메비우스 재단의 주인이지. 내가 왜 널 살려줘야 하는지 말해봐. 난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걸 줄 수 있으니까. 사랑 캐리건을 구할 기회를. 아버지 맹스코와 달리 국민을 위한 황제가 되려던 발레리안. 그는 그동안 모은 외계 유물들이 저그들을 없앨 수 있으며 캐리건도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이너 특공대들은 반대했지만 네이너는 캐리건을 구하기 위해 발레리안과 손을 잡습니다. 발레리안 왕자님, 저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이 승리였나? 브라보 에코 델타 팀 연락 도착. 근처 헤드리 원드. 눈 엔진이 작동 정지. 와주셔서 고맙네만. 설마 불만한 건 아니겠지? 장군님, 저는 늘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놓습니다. 이놈이 망을 해적일진 몰라도 오늘 나와 내 병사들을 구해주면 절대 잊지 않겠다. 레이너 특공대와 워필드 장군의 차행성 상륙으로 다른 행성에 있던 저그 군단들이 모두 철군하여 차행성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그 지원군들이 도착하기 전 유물을 사용했고 마침내 차행성에 있던 저그들이 모두 죽습니다. 캐리건을 발견하는 레이너와 타이커스. 그녀는 발레리안의 말처럼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너가 캐리건을 구출하자 타이커스는 그녀를 죽이려 하는데 타이커스는 감옥에서 탈출한 게 아닌 캐리건을 죽이라는 맹스크의 사주를 받고 풀려난 것이었죠. 악마와 계약을 했어, 지미. 그녀만 죽으면 난 자유야. 우리 둘 다 선택을 해야겠군. 정말 유감이군. 구출된 캐리건은 메비우스 재단의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인간으로 되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사이오닉 파워와 저그 제어 능력을 지니고 있었죠. 아직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소를 저그 소굴로 만들기도 하죠. 결국 발레리안의 제안으로 캐리건을 우모자 보호령 비밀기지로 격리 조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맹스크의 함대가 들이닥치는데 전기지 비상대 비령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팀, 나간다.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긴 어딜 가겠어? 탈출 도중 다리가 끊어져 캐리건과 짐레이너가 흩어집니다. 레이너는 캐리건을 먼저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지만 맹스크의 부하 노바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레이너가 처형되었다는 맹스크의 방송을 보게 된 캐리건. 저그 군단은 우두머리를 잃고 우합지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치경이 승리했습니다. 들으십시오, 나의 신민들이여. 분노한 캐리건은 맹스크를 죽이기 위해 다시 저그 군단의 심장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상위 저그들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어 더욱 진화된 저그 군단을 만들게 되죠. 마침내 차행성을 장악 중이던 자치령 군대도 몰아내는데 캐리건. 장군님! 도와주십니다! 길이 없습니다! 독한 것! 넌 인간도 아니야. 넌 우릴 대신해서 뭐 때문에? 그깟 복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얼마나 죽인 거야? 또 얼마나 더 죽일 셈이야? 레이너가 널 보면 뭐라고 할까?
어느 날 캐리건 앞에 나타난 제라툴. 그는 저그가 최초로 탄생한 제루스를 보여주며 강력한 힘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강력한 힘을 원했던 캐리건은 제라툴의 말대로 제루스 행성으로 향했고 고대의 저그 주르반을 깨웁니다. 주르반은 탈락한 젤라가 아모니 초월체를 만들었으며 산란못으로 가면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저그의 힘을 얻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산란못으로 들어간 캐리건은 더욱 강력해진 칼라 여왕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뒤 어느 감염된 테란이 캐리건을 찾아오는데 그는 과거 죽은 줄 알았던 유이디 스투코프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캐리건에게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혼종 실험실이 존재하니 같이 파괴하자고 제안하죠. 이후 캐리건은 스카이거 행성에 있는 혼종 실험실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캐리건의 부하였던 듀란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원래 아몬의 수하였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아몬을 부활시킬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죠. 힘겹게 그를 이겼지만 큰 부상을 당해 한동안 치료를 받던 캐리건. 회복 후 맹스크가 캐리건을 협박하기 위해 레이너를 살려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곧바로 레이너가 갇힌 우주 감옥선의 위치를 알아내 구출합니다. 당신을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 역사는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그것만은 잊지 마. 우린 끝났어. 캐리건은 맹스크가 있는 코랄 행성에 모든 저그 군단을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발레리안에게는 시민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하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저그 군단은 자치령의 사이오닉 분열기를 파괴하였고 맹스크의 황궁까지 도달합니다. 어서 와라 캐리건,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을 안 가다니 몇 바퀸가? 도망? 이를 어쩌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 안 되지. 만들었지.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 저그에게 고향 아이어를 잃고 샤쿠라스 행성으로 이주한 칼라이 프로토스들은 여전히 델란 프로토스들을 차별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스의 생존과 영광을 되찾기 위해 신관 아르타니스를 주축으로 연합에 성공하죠. 마침내 고향 아이어를 수복하기 위해 군대를 집결시킵니다. 한편 배신자로 낙인 찍혀 은밀히 움직이고 있던 제라툴. 젤라가 사원에 도착해 예언의 비밀을 밝혀냈고 아문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타났지만 제라툴! 기사나! 이 반역자를 체포해라!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어둠의 존재 아문이 돌아왔네. 이 이단다를 믿어선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다음 진정한 전투를 방해할 뿐일세. 아문의 분노가 은하계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오. 아이유가 폐허가 된 건 저자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짐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아르타니스, 난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방법을 찾았다네. 나를 믿어야 하네. 집행관, 공격을 시작하라. 제라툴의 경고에도 아르타니스는 공격을 감행합니다. 아르타니스를 위하여 내 목숨을 아이어에 압도적인 힘으로. 아몬은 칼날을 장악해 신경사기 있는 프로토스들을 모두 지배합니다. 신경사기 없던 내라진 프로토스들만이 아몬의 지배를 받지 않았죠. 아르타니스 또한 아몬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아몬이 칼날을 타락시켰네. 그 신경사기를 통해 그들 조종하는 것이야. 신경사기를 제거해야 하네. 아르타니스는 제라툴의 말대로 중추석을 찾아 그의 명예를 찾기로 다짐합니다. 아이어 행성에는 프로토스 멸망에 대비해 천년 전 계승자들이 만든 고대함선 아둔의 창이 있었습니다. 아르타니스는 아둔의 창을 발진시켜 탈출한 뒤 중추석이 있는 코라 행성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몬의 세력이 있었는데 혼종들이 중추석의 공허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메비우스 군대를 조종하고 있었죠. 이에 자치령의 새로운 사령관이 된 짐네이너를 도와 메비우스 군대와 싸웁니다. 혼종들을 무찌르고 중추석을 찾은 아르타니스는 샤쿠라스 행성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혼종들에게 이미 샤쿠라스 행성은 점령당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내라진 프로토스들을 대피시키고 샤쿠라스 행성을 파괴하게 되죠. 얼마 후 중추석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 울라르를 보여줍니다. 아르타니스는 곧바로 울라르로 향했고 그곳엔 젤라가의 거대 사원이 있었습니다. 홀로 사원을 조사하던 아르타니스는 캐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혼종과 싸우고 있었으며 적이 아니라고 말하죠. 아르타니스는 캐리건을 도와 혼종을 무찌르고 함께 사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마침내 젤라가에 대한 예언을 알게 되는데 우주적 존재 젤라가는 무한의 순환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체들을 탄생시켰으며 시련을 이겨낸 두 종족이 울라르에 찾아오면 새로운 젤라가로 승천한다는 예언이었죠. 예언대로 승천의 방으로 들어가는 캐리건과 아르타니스. 하지만 젤라가들은 모두 죽어 있었고 혼종 육신으로 부활하려던 아몬만 있었죠. 타락한 젤라가 아몬은 무한의 순환을 끝내기 위해 동료 젤라가들을 죽였으며 자신이 창조한 혼종만이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좌절한 아르타니스와 캐리건은 간신히 차원 문을 통해 탈출합니다. 아몬을 섬기던 탈다린 프로토스들은 아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알라라크를 주축으로 아르타니스에게 편입됩니다. 그리고 엔디온 궤도로 향하는 아르타니스. 그곳엔 과거 프로토스 대의회가 기계육체라는 이유로 추방시킨 정화자들이 있었으며 아르타니스는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여 자신의 군대로 합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모든 프로토스들이 하나가 되어 아몬 세력과 싸울 것을 다짐했고 고향 아이어를 수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되찾으리라.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여산을. 중추석의 힘으로 잠시 동안 아몬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데 셀렌데스 기사단이여, 아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신경상을 끊어라. 우리는 칼라와 하나다. 칼라가 없으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자유. 거짓말. 믿어라. 아몬은 공허로 되돌아갔고 프로토스는 문명을 재건해갑니다. 그리고 프로토스, 테란, 저그, 세 종족이 모두 동맹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공허 속에 있는 아몬과 혼종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였죠. 그곳엔 캐리건에게 죽은 줄 알았던 듀란이 있었습니다. 어이 듀란, 나한테 했던 짓 기억하나? 스트코브, 날 조롱할 바구나. 나를. 아니,
잘자는 말을 하러 왔다, 이 망할 놈아. 엘튼스, 내게로 오라. 듀란이 죽자 테사다르가 나타나는데, 사실 그는 마지막 젤라가 오로스였으며 아르타니스와 캐리건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테사다르로 변장해 예언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젤라가만이 아몬을 소멸시켜 무한의 순환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 젤라가는 캐리건이라고 말합니다. 짐레이너는 절대 희생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캐리건은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 젤라가로 승천하기로 합니다. 여왕이시여, 당신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군단은 너의 것이다, 자나라. 우리가 배운 걸 기억해라. 그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점수로부터 새로운 영원히 시작되노니, 무한의 순환이 마침내 끝이 났도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지. 이번 매 언젠가는 자네가 이 사람들을 이끌 거야. 악마와 계약을 했었지니 아직 한 줄의 희망이 남아 있다. 그 대신에 달려 있다. 나갈 준비는 됐어, 카우보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